신통할 탄핵 열차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김남기 박사님,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당대회가 아니라 이 한마디로 분당대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난장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박사님, 결과는 뭐 이미 결정났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뭐 갑작스럽게 김건희의 참전으로 네. 인해서 오히려 한동훈이 1차에서 이 과반으로 당대표에 오를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아, 예. 제가 이제 최근 여론조사를 좀 살펴봤는데요. 네. 일반 국민 대상으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층만 지지도를 합산한 건데요. 타자 대결이든 양자 대결이든 한동훈이 압도적인 차이로 지금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뭐 확실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갤럽은 지금 한동훈이 2주 전보다도 7%포인트 가까이 더 올랐고요. YTN 조사가 좀 눈길을 끄는데요. 국민의힘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1,0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면접 방식인데 네. 76대 23, 73대 26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은 사실 20%밖에 안 되지만은 80%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당원들도 네네. 결국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서 동조화 현상이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한동훈에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뭐 최근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조사에서도 과반을 넘겼다는 주장이 있던데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1차에서 한동훈이 55% 정도는 지지율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냥 뭐 그냥 한 뚜껑 화이팅이네요. 자, 그런데 이 한동훈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요즘 분위기면 뭐 대상을 하도 크게 입어서 앞으로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 박사님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텔레그램 그 문자 논란으로 인해서 윤석열과는 이미 이제 골이 깊어진 것 같고요. 김건희와도 뭐 대립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여론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예, 사법적인 위험까지 더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민주당도 그렇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예, 국민의힘은 이제 당대표 선거가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민주당은 당분간 전당대회 기간 동안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선거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진행하던 특검과 국정조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한동훈에 대한 공격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이 벌써 이제 세 달이 지났거든요. 그렇죠. 국정검사가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추진하는 일들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골든 네. 타임을 놓치면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왕에 민주당 얘기 나왔으니까 민주당 얘기도 하고 넘어가야겠지요. 자,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이것도 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연임 뭐 이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민주당은 이 최고위원 5명이 누가 될지 그 부분이 또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뭐 사실 확정적이죠. 네. 뭐 얼마나 지지율이 나올 것인지가 더 이제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지난번 77.77%를 넘길 걸로 예측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지지율은 당대표 연임 여부에 대한 좀 찬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면서도 당대표를 한 번 더 맡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지난번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온다면 보수 언론이나 야당으로부터 공격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변은 없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 종합부동세, 부동산세 재검토와 그리고 금융 투자 소득세죠. 이거 도입 유예를 시사하면서 일부에서는 공격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또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 진영에서는 그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그렇죠. 높았습니다. 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견고한 이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대권 후보로서는 좀 외연 확장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당대표 이제 출마 선언문에서도 민생을 강조했고 네. 먹자리. 많은 부분을 경제 부분에도 이제 할애를 했습니다. 먹자리 좀.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노선은 일종의 이제 실용 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세금에 관한 정책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렇죠?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극단적인 지금 부자 감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오히려 상당히 유효한 포지션 전략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경제 정책도 좋습니다만 최근 지금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축구협회 사태라든가 이런 쪽에도 개인적인 의견을 좀 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김남기 박사님, 그럼 이 민주당 지금 최고위원 선거가 좀 뜨거운데 다섯 명 뽑잖아요. 네. 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꼭, 한번 꼭 찍어보시죠. 예. 일단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로부터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일종의 러닝메이트 성격의 후보가 저는 김민석 의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그룹으로 한준호, 강선우 두 의원이 같은 그룹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전현희 의원은 인지도나 역량 면에서 볼 때 당선 안정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나머지 김병주 의원, 민형배, 이현주 의원도 사실 모두 만만치 그렇죠. 않은 분들이죠. 뭐 지금 남아있는 뭐 여덟 분 다 전투력 하나는 끝내주는 후보들이어서 참 이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번 기회에 혹시 최고위원을 그냥 다 뽑는 한 두세 명 더 늘리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아무튼 뭐 양당의 지도부가 이번에 거의 동시에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령탑은 가만히 보시면 지난 총선하고 똑같이 이재명 대 한동훈이 될 공산이 큽니다. 이 문제는 이 윤석열인데 자기 입맛대로 거부권 행사하고 이 버티기로 돌아가는 그런 형국. 이건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네. 답답해 죽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 윤석열은 어느 정도 자기의 지지 세력만 있으면 힘으로 밀어붙이고 끝까지 버틸 겁니다. 그렇게 최악의 경우가 탄핵인데 만일의 경우 헌재에 가도 기각이 될 걸로 본인은 확신을 하고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생각. 그래서 한동훈이 당대표가 돼도 한동훈이 윤석열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대통령이란 자리와 여당 대표라는 건 좀 차이가 있거든요. 좀 이미지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 생명을 걸었던 한동훈은 그야말로 치명상을 입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그렇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어차피 임기만 채우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테니까. 그래서 결국은 국민 여론뿐입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 20%가 무너지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25% 이하로 내려가야 좀 여동을 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 무섭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자, 아무튼 뭐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와 탄핵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정당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한국갤럽하고 리얼미터 모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밀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전당대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ARS 조사에서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윤석열의 참 낮은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답답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조국 혁신당으로 진보 진영의 표가 좀 나뉜 면도 있고요. 그렇죠. 사실 생각해 보면 불과 2년 몇 개월 전에 저희가 5년 만에 정권을 내주면서 이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도 어찌 보면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은 대통령 이 직무 평가 탄핵 지수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대통령 직무평가는 지금 큰 변화는 없습니다. 탄핵지수에서도 GR지수가 2.5로 지난주보다는 0.1 내려갔고요. 꽃지수는 2.3으로 지난주하고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에도 여론조사 꽃이 윤석열의 탄핵 찬반을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전화 면접 방식에서는 뭐 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ARS에서는 찬성이 3.3 줄었고 반대로 4.2가 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디어 토마토에서 탄핵 찬반을 물었는데요. 이번에는 조원 CNI에서도 탄핵 찬반을 물었습니다. 2000 샘플의 ARS 방식이었는데 결과는 여론조사 꽃 ARS 조사와 거의 뭐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만히 보면 여론조사도 탄핵 그 회사도 탄핵을 질문한다는 걸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더니 이제는 이제 탄핵을 입으로 꺼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탄핵 찬반 여론조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과 예리한 분석해주신 김남희 박사님 고맙습니다. 자, 유효상의 신통알 탄핵 열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서울의 소리 제공 유효상의 신통알 내일 아침 6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탄핵 열차와 함께 달려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